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저 그 요약집을 가지고 보면 민법 그 2페이지부터 시작하는데, 그지? 예. 여러분 그저 그 제일 중요한 건 기본 교재를 많이 보는 게 좋고, 그 내용을 알아도, 뭐를 알아도? 내용을 알아도 요즘은 막 그 문장이 국어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때로는 답을 못 맞추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그럼 국어를 잘하는 방법은 뭐를 제일 좋은 거다. 내용을 아는 거, 외우는 것보다 외우는 건 당연히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뭐를 많이 봐야 된다? 문장. 무슨 장을 많이 봐야 된다? 문장. 그치?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내용을 아는데, 이 문장이 나왔을 때 이게 내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면 그게 답이 아닌 경우가 허다하게 많거든. 그래서 그 책을 많이 봐야 된다 하는 거 기억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총칙은 보면, 민법 총칙은 보면, 그지? 총칙은 제일 앞에 뭐가 나오냐면 법률에, 이 총칙에 몇 개 나오냐면 10개 나온다. 몇 개? 10개. 그죠? 이 40개 중에 10개. 제일 앞에 보면 무슨 행위? 법률 행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표시? 의사 표시. 그치? 그 다음에 대리. 그 다음에 무효 취소. 그 다음에, 법률 행위 부관. 그치? 법률 행위의 뭐, 부관. 요렇게 해서 나누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죠? 그 여기서 의사 표시하고 대리 합쳐서 5개 낸다. 몇 개? 5개. 그러면 결국 의사표시와 대리에서 어떻게 나온다? 절반. 그지? 절반 나오고, 요 법률행위에서 한 2개. 몇 개? 2개. 그지? 그 다음에 요 무효취소에서 1개 내지 2개, 부관 1개. 요런 식으로 해서 10개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무효취소에서 1개가 나오면은 요 법률행위에서는 한 3개 정도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법률행위에서는 뭐를 가지고 내노? 꼭 나오는 거. 응? 꼭 나오는 거. 법률행위에서 꼭 나오는 거 몇 조? 103조와 104조 무효. 요거 꼭 나온다. 몇 조? 103조와 104조. 그러면 한 개는 확실하게 요거는 103조와 104조는 꼭 알아놔야 되지. 그지? 응?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서 나올지 알 수는 없다. 만약에 세 개 나온다고 했을 때, 요거 103조, 104조 둘 중에 한 개는 꼭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법률행위에서 이제 전체 포괄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법률행위 이렇게 한번 보면 오늘 하고자 하는 게 그지? 무슨 행위? 법률행위. 그지? 법률행위 하면 의의, 종류, 세 번째 요건, 네 번째 뭐 목적. 그럼 주로 법률행위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요 목적인데, 목적은 몇 개 있노? 네 개 있잖아. 그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이 법률행위 목적에서 나오거든. 그러면 이 사회적 타, 이거에서 이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 유효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유효하기 위해서 뭐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인데, 주로 민법 총칙은 어디서 거의 대부분 출제하냐면은 이 목적에서 거의 나온다. 목적에서. 아까 세 개 나온다 했는데, 여기서 아까 사회적 타당성은 여기 몇 조? 103조와 104조 무효. 요거, 요거거든. 그러면은 아까 유효하려면은 몇 조? 103조와 104조에 뭐 되지 않아야, 해당되지 않아야 뭐가 될 수 있다? 유효가 될 수 있다 한 것. 그지? 고 요거 한 개 내고, 그 다음에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기서 확정에서는, 확정돼 있으면 관계 없는데 뭐 돼 있지 않을 때, 확정돼 있지 않을 때 뭐가 필요하노? 법률행위의 뭐가 필요하다? 해석이 필요하다. 그지? 그래서 요 법률행위 해석에서 작년에 안 나왔거든. 그럼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요 가능에서는 불능을 가지고 내고, 적법은 무슨 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 단속규정.
그럼 여기서 한 벌써 세 개 다 채워본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주로 잘 된대. 그러니까 막 앞에는 조금 복잡해도. 근데 이제 여기서는 또 종류에서는 뭘 가지고 내노? 여러분, 법률행위는, 자, 그죠?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대표적인 게 뭐가 있노? 계약이 있잖아, 그지? 그럼 계약이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노? 청약과 승낙이 들어있어야 되지, 그지?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 법률, 근데 이제 법률행위 대표적인 게 무슨 약인데? 계약인데, 계약이 되려면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노? 청약과 승낙, 그지? 그럼 계약이 되면은 뭐가 발생하노? 한쪽에서는 청구권, 한쪽에는 뭐? 의무, 그지? 이제 그걸 이제 그 법률행위 대표적인 건 계약인데, 계약은 아까 안에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되고, 계약이 있으면 청구권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걸 이제 법률용어로 하면 계약에 버금가는 게 무슨 행위다? 법률행위고, 법률행위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의사표시. 무슨 표시? 의사표시 그거거든. 자,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도시가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거를 이제 법률적인 법학적 용어로 쓰면은, 법률 관계를 분석하면 가장 기본적인 게 무슨 사실이다? 법률 사실이고, 법률 사실이 모여서 뭐가 되고? 법률 요건이 되고, 법률 요건이 되면은 무슨 효과? 법률 효과다. 그지? 요렇게, 아까 몇 단계? 3단계인데, 그거를, 여러분, 아까 그거를 이제 어디에, 아까 우리 법률 용어로 하면 요거, 법률 행위는 어디에 해당한다? 법률 요건. 법률 행위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노? 의사표시. 의사표시 이게 무슨 사실? 법률 사실. 그 다음에 요 법률 행위가 있으면 행위자가 뭐 한 대로? 의욕 한 대로 뭐가 발생한다? 효과가 발생한다. 그지? 그럼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우리가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걸로 하면은, 요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게 아까 뭐가 있댔노? 계약. 예? 계약 안에는 뭐가 들어있노? 청약과 승낙. 그지? 그 다음에 계약이 되면은 뭐가 있어야 되노? 한쪽에서는 무슨 건? 청구권. 한쪽에서는 무슨 뭐? 의무. 이걸 뭐라 하노? 빨리. 법률 효과. 그지? 그래서 요거 기억해야 된다. 요거. 무슨 약은? 계약은, 자, 계속 읊어봐라. 계약은 무슨 행위로서? 법률 요건. 그럼 청약과 승낙은 무슨 표시로서? 의사표시로서 법률 사실. 그치? 요게 제일 핵심 키 포인트다. 이게 시험은 요거 가지고 낸다. 요거. 여기서 만약에 뜻에서 나온다면은 요거 가지고 낸다. 요거 꼭 기억해야 된대. 그래서 그지? 주어. 이제부터는 여러분 국어 잘해야 된다. 법 과목은 국어 못하면 끝장난다. 주어. 무슨 행위는? 법률 행위는 하면 무슨 요건? 법률 요건. 의사 표시는 하면 무슨 사실? 법률 사실. 그치? 그렇게 해야 돼. 그 다음 계약은 하면 무슨 행위로서? 법률 행위로서 법률 요건. 계약이나 법률 행위 나오면 서술어는 무슨 요건? 법률 요건. 청약, 승낙은 무슨 표시로고,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무슨 사실, 법률 사실, 그지? 근데 이제, 자, 그럼 이 법률행위,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가장 키워드의 핵심은 무슨 행위다? 법률행위지. 법률행위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야 되고, 의사표시, 그지? 의사표시가 모여서 무슨 행위가 된다? 법률행위가 되는데, 여기는 이제, 이래 두 개의 의사표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두 개의 의사표시로 되어 있는 법률행위가 무슨 약? 계약. 근데 한 개의 의사표시로 구성되어 있는 법률행위는 무슨 행위? 단독행위지. 요거. 그래서 법률행위다 하면은 이제 무슨 약?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이렇게 나누는데, 그 다음에 합동행위는 이건 뭐 몇 개? 여러 개 의사표시로 구성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법률행위는 때로는 한 개 의사표시가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게 한 개 의사표시가 법률행위 되는 게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노? 무슨 행위? 단독행위. 이렇게 한다. 그럼 이제 그거를
여러분 그제 그 이제 우리가 과학에서 이야기하면 요거는 어디에 해당하느냐면은 요게 어디에 해당하냐면 요거는 원자. 원자가 모여서 뭐가 되고 분자. 분자가 많이 모이면 뭐 물건 이거거든. 이 과학에서 1가 원자, 4가 원자, 뭐 2가 원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1가, 2가, 3가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몇 가? 1가, 2가, 3가 원자 있잖아요. 1가 원자는 4가 원자는 원자 4개가 모여서 한 개의 분자가 되는 걸 몇 가? 4가라고 그러거든. 몰라도 괜찮다 그런 거. 아, 언제 했노? 중학교 때 했네. 기억 없잖아요. 30년, 20. 4가 원자는 원자 몇 개가 모여서 4개 모여서 한 개의 분자 되는 거 몇 가? 4가. 그 다음에 1가 원자는 몇 개의 원자가? 한 개의 원자가 한 개의 분자가 되는 거 몇 가? 1가. 그래서 원자와 분자의 형태가 같은 걸 몇가 원자라는 거로 일가, 그지? 마찬가지 여기도 이런 요 의사 표시가 모여서 무슨 행위가 되는데 법률 행위가 되는데 때로는 한 개 의사 표시가 바로 법률 행위가 되는 게 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무슨 행위다? 단독 행위다 이렇게 한다. 이게 무슨 행위다? 단독 행위다 하는 거. 그다음에 어쨌든 여기에서 그 핵심은 무슨 표시다? 법률행위인데 법률행위 안에는 뭐가 들어있고 의사표시 그 다음 이 법률행위나 행위자가 뭐 한대로 의혹한 대로 그걸 이제 요렇게 이제 하면은 요 법률행위 대표적인 거는 어떤 게 있다? 계약 두 개 의사표시로 구성되어 있는 법률행위는 무슨냐? 계약 한 개 의사표시로 되어 있는 걸 무슨 행위? 단독행위 그 다음에 여러 개 의사표시로 되어 있는 걸 무슨 행위? 합동행위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예. 그게 어디 있냐면은 그게 어디 있냐면, 그, 의의. 그지? 무슨 의? 의의. 법률행위란 효과를 발생할 목적으로 한 개 또는 몇 개? 수 개. 한 개로 되어 있는 거는 아까 무슨 행위? 단독행위. 그지? 그 다음에 수 개의 의사표시가 의사표시를 반드시 요소로 하는 끝에 법률행위란 나오면 그 다음에 스스로 뭐가 나와야 되노? 법률 요건을 말한다. 하는 거. 그지? 뭐를 말한다? 법률 요건 하는 거, 그지? 그런 거. 그까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핵심은 법률 행위는 나오면 무슨 요건? 법률 요건 해야지. 뭐 법률 사실, 법률 효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2번, 무슨 행위와? 법률 행위와 무슨 표시? 의사표시. 그럼 법률 행위는 적어도 몇 개 이상 의사표시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된다? 한 개, 그지? 몇 개? 한 개. 그 다음에 아까 한 개 의사표시가 바로 법률행위가 되는 걸 아까 넉자 무슨 행위? 단독행위 그지? 굉장히 어려운 말이다 이거 지금. 그 다음 의사표시는 그것만으로 법률행위 되는 경우도 있고 요게 대표적인 게 어떤 행위다? 단독행위다 그지? 되겠습니까? 다른 법률 사실과 합쳐서 되기도 한다 하는 거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의사표시는 나오면 스스로 의사표시는 나오면 스스로 무슨 사실 법률 사실이지 요건이 아니고 그 자체로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무슨 행위가 됨으로써 법률 행위가 되어야 비로소 뭐가 발생한다? 효과가 발생한다 그지? 그 다음에 요 의사표시가 무효취소가 되면 무슨 표시가? 의사표시가 무효취소가 되면 그건 바로 무슨 행위? 법률 행위 무효취소하고 같이 그지? 그래서 요 의사표시하고 법률행위는 요거는 무슨 진? 엔진. 요거는 뭐? 자동차. 그럼 엔진 고장은 바로 무슨 차 고장? 자동차 고장. 이렇게 한다. 그지? 그래서 그 의사표시에 무효 취소될 사정이 있으면 그게 법률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법률행위 또한 효력을 뭐 하게 된다? 상실하게 된다. 그런 것 내용 기억하고. 그거는 이거 그냥 막 문장을 요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법률행위 뜻에서 나올 때 요게 중요하다. 요거. 시험 나오면은 요거 가지고 낸다. 좀 어렵게 내면 아까 무슨 행위는 법률 행위는 하면 뭐 요건 의사표시는 하면 뭐 사실 그지? 요건이 되어야 뭐가 발생한다? 효과 사실만 가지고는 효과가 발생할 수는 없다. 그까지만 기억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 행위로 갑니다. 무슨 행위? 법률 행위 종류로 가는데 자 법률 행위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 의사표시.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 됐습니까? 요 나중에 찍을 시간 준다, 그제? 주겠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요 법률행위는, 자,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안에는 반드시 무슨 표시가 있고, 의사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한대로, 의혹한대로 효과 발생한다. 그지? 근데 요거하고 같이 또 나오는 용어가 준법률행위다. 무슨 법률행위? 준법률행위는 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그럼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는 완전히 뭐다? 반대잖아요. 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고 요거는 뭐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냐면은 법률규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예? 무슨 규정? 법률규정. 됐습니까? 무슨 규정? 법률규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고, 무슨 규정에 의해서? 법률규정에 의해서 효과 발생한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요거.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 준법률, 요, 그러면 법률행위 안에는 아까 한 개 의사표시로 되어 있는 걸 빨리, 단독행위 두 개, 계약 여러 개, 합동이 그런 게 대표적인데, 요 준법률행위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이제 변호사 시험이나 이런 데서 잘 나오고, 중개사에서는 딱 두 개, 의사의 통지. 무슨 통지? 의사의 통지와 간염의 통지. 요게 있다. 그러면 생각을 알리는 거, 사실을 알리는 건데, 의사의 통지는 각종 최고와 각종 거절이라는 단어가 붙었다. 이행의 최고, 채무 승인의 거절, 뭐, 이런 식으로. 끝에 뭐가 붙었다? 최고와 거절. 최고는 확답 독촉을 최고라는 말 쓴다. 돈 갚아라. 무슨 장 보낸다? 최고장 보낸다. 그지? 그 다음, 관염의 통지는 말 그대로 알리는 것. 통지와 승인.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외우냐면은, 준법률행위 하면 무조건, 다음 중 준법률행위인 것 하면 무조건 요거 딱 무슨 최고? 의체그 관통성 요것만 찾으면 된다. 중개사에서는 요거 내지. 그다음에 또 여기에 사실행위도 있다. 사실행위는 있는데 사실행위를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지는 않을 거다. 이 사법 시험 변호사 시험은 이거 많이 내지만 중개사에서는 잘 안 낸다. 중개사에서는 요 준법률행위 무슨 체거 의체그 관통성 그 정도로 기억해 놓고 그지? 자, 그럼 다시 법률행위 종류로 갑니다. 무슨 행위 종류? 법률행위 종류 가는데, 자, 아까 한 개 의사표시로, 만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무슨 행위다? 단독행위인데, 단독행위는 두 개로 나온다. 지금 어디 보고 있노? 요약집 2페이지 보고 있다, 민법. 됐습니까? 자, 거기에 무슨 방 없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 오른쪽 올라가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데, 자, 그러면은, 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한 개 의사표시가 도달되면은 효력이 발생하는 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그러고, 무슨 달? 도달되면은 무슨 방?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도달과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몇 개만 기억하면 되냐면은, 그거, 유언, 유정. 유언, 유정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노? 사망하면 즉시, 그지? 그 다음에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 무슨 권의 포기?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권리의 포기 한 개 넣어놓고, 뭐의 포기? 권리의 포기.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 다섯 개만 기억한다. 다시 유언, 유정,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거기에 무슨 방 없는 단동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오른쪽 올라가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뭐할 필요가 없다. 도달할 필요가 없고 의사표시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잘 내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특징. 무슨 방 없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특징인데, 그지? 자, 요거는 이제 제가 해주는 거잖아. 그지? 무슨 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특징인데, 자, 첫째, 법률행위 해석에서는,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법률행위 해석에서는 무슨적 해석? 자연적 해석. 무슨적 해석? 자연적 해석. 그 다음에 비진위 의사표시에서는, 비진위 의사표시는 언제나 유효. 무슨 죄나 유효? 언제나 유효. 왜? 무슨 방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없으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통정의 표시에서는, 통정의 표시에서 아예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 네 번째, 제3자의 한 사기.
제3자연 사기 강박은 됐습니까?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맞습니까? 예.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생각납니까? 예. 나와야 된다. 그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협의의 문건들에 의해서는, 아니, 그 다음에 의사표의 효력에서는, 의사표시의 효력에서는, 이건 무슨 주의? 표백주의. 그지? 무슨 주의? 표백주의. 표백주의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의사표시가 있으면 무슨 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거. 무슨 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거. 그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 협의의 문건 대리에서는, 협의의 문건 대리에서는, 됐습니까? 뭐, 절대 무효고. 무슨 무효고? 절대 무효고, 뭐 없다. 추인 없다. 추인할 수 없다. 하는 거고. 예? 되겠습니까? 예, 요거. 요 여섯 개 꼭 기억해야 된다. 예?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거기 하나 더 하면 자기계약과 일곱 번째, 뭐,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뭐, 적용되지 않는다. 뭐 그런 것들, 요 일곱 개. 굉장히 짱짱짱. 무슨 짱? 짱짱짱. 요거 꼭 기억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방이 있는 단동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앞에 아까 앞머리 글자 그지? 무슨 체? 동체 상추 해해 지철 그거 꼭 기억하고 그지? 그거는 무슨 달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함으로서. 여러분 민법 2페이지 펴야 됩니다. 무슨 법 몇 페이지? 민법 앞에 개론 2페이지 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거 무슨 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동에는 상대방에게 뭐 함으로써?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거고, 주로 무슨 건? 석자로 되어 있다. 그게? 동의권이나 뭐 상계권, 추인권하고, 그 다음 채무 면제는 넉자지만 거의 대부분 석자로 되어 있는 무슨 건이다? 형성권.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러면 여러분, 단동행위는 무슨적이고? 일방적이잖아요. 무슨적이다? 일방적이거든. 단독행위는.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불리하노? 상대방은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단독행위는 법에서 요거는 단독행위로만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만 단독행위로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그 1번. 단독행위는 일방적 의사표시만 하고 효과가 발생하는 원칙적으로 어디에?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해서만 허용한다. 무슨적이다 보니까 일방적이다가 보니까 그렇다. 무슨 자기다 보니까 일방적이다. 그래?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 3번 기억한다. 3번. 무슨 행위는? 단독 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 기한 못 붙인다. 그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한다. 자, 3번. 무슨 행위는? 단독 행위는 조건 기한 붙인다. 못 붙인다. 못 붙인다. 단독행위는 원래 조건기한 못 붙인다. 그지? 자, 못 붙이는데, 자, 단독행위는 요거 잘 나온다. 무슨 행위는? 단독행위는 원칙 조건 기한 못 붙이는데 예외 무슨 방이? 상대방이 뭐 동의한 경우와 무슨 방이 동의한 경우와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와 그 다음 상대방에게 이익을 줄 비는 무슨 면제? 채무 면제, 유언 유정. 요 네 개는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짱 잘 된다.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게. 요거는 조건에서 나온다. 다시, 단독행위는 원칙, 단독행위는 원칙, 조건, 기한 붙인다, 못 붙인다? 못 붙인다. 근데 무슨 방이 동의하거나, 동의, 채무 면제, 유언, 유정. 요 네 개는 조건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한다, 그지? 자, 그렇게 넘어가고. 자, 그 다음 뭐 계약은 여러분 뒤에 계약법이 있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무슨 행위? 합동행위. 합동행위는 딱 한 개 있다. 무슨 법인 설립행위? 사단법인 설립행위. 그지?
무슨 법인? 사단법인. 그래서 여러분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무슨 방 없는 단독이 상대방 없는 단독이고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뭐 합동행위다 하는 거고 완전히 반대다 그지? 자, 그 다음에 그거 잘 나오는데 그 다음 또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이렇게 하는데 무슨 행위와? 채권행위와 처분행위인데 자, 근데 거기서 여러분 그죠? 요 채권행위는 채권행위다 하면은 무슨 행위? 채권행위다. 무슨 행위다? 채권행위다. 하면은 요거는 계약을 이야기한다. 무슨 약? 계약. 여러분 우리 그 계약하면 이제 끝에 뭐가 붙어야 되노? 약정. 그죠? 무슨 정? 약정. 약정하고 난 뒤에 뭐 해야 되노? 이행해야죠. 그래서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무슨 문제 남긴다? 이행 문제 남긴다. 무슨 문제? 이행 문제 남기는데 그래서 요거를 뭐냐면 채권 행위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무슨 채권 행위 하면 무슨 약? 계약. 계약하면 끝에 뭐부터야? 약정. 약정하고 난 뒤에 뭐 해야 되노? 이행. 그래서 요 채권 행위를 의무 부담 행위다 이렇게 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의무 부담 행위인 것 하면 무슨 행위 찾는 거다? 채권. 다른 말로 계약. 계약은 알죠? 매정교, 사소임, 현하고도, 조임, 종, 그지? 알잖아요. 그지? 그거. 되겠습니까? 무슨 약 찾는 거다? 계약. 그 다음에, 요거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물권행위는 여러분 알잖아요. 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거, 그지? 알잖아요. 그지? 물권행위는 알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럼 시험 문제 나오면은 이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공통점. 근데 그래서 이걸 무슨 행위라고 그러냐면은 처분행위라고 한다. 이게. 무슨 행위? 처분행위인데, 그럼 물권행위는 알잖아요. 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그지? 근데 요 준물권행위를 가지고 낸다. 무슨 물권행위? 준. 물건이 아니면서 이행 문제 남기지 않는 거 딱 세 개, 요거. 몇 개? 세 개.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요 채권이면서 이행 문제 남기지 않는 거. 채권 양도. 무슨 양도? 채권. 갑이 을에 100만 원 받을 돈이 있다. 채권자다 말이지. 갑이 병한테, 나 을한테 100만 원 받을 거 있는데 너가 내 대신 100만 원 받아라. 무슨 K? 오케이. 이걸 채권 양도로 한다. 그 다음부터는 이 병이 을에게 의해서 받거나 못 받거나 하는 건 누가 알아서 하고 병이 알아서 하고 자기들끼리에서 무슨 K, OK 하면 끝나지 않아. 그지? 그걸 준물권 얘기를 한다. 무슨 양도? 채권 양도, 무채상권 양도. 채무 면제. 요 세 개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게. 요거, 요 세 개.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를 가지고 내고자 하냐면은, 됐습니까? 예. 그 무권리자의 채권행위. 도표에서. 무슨 권리자? 무권리자의 채권행위는 뭐, 유효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하면 뭐다? 무효. 그게 시험이다. 시험은 다른 거 가지고 내는 게 아니고, 여긴 좀 이제 아까 세부적으로 내면 또 이제 가끔씩 나온다. 요 41번에. 41번에는 뭐를 가지고 내냐면, 41, 민법 1번이 41번이잖아. 그지? 학교론 40번이고, 41번에 잠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 하면 뭐? 계약. 계약이 아닌 것 하면 무슨 행위? 단독행위 찾는 거거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음 중 처분행위, 아니, 그러니까 처분행위가 아닌 것 하면 요 계약, 채권행위, 의무부담 행위가 아닌 것 하면 요거 찾는 거 나온다 말이지. 무슨 부담 행위가 아닌 것? 의무부담 행위가 아닌 것 하면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지. 준물권행위 가지고 내는 거지. 물권행위 가지고 내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준물권행위 몇 개 있노? 세 개. 그거 기억해야 된다. 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무권리자의 채권행위는 그대로 뭐다? 유효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뭐다? 무효다.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정리로 가는데, 무슨 정리로 간다? 핵심 정리로 가는데,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보자. 무슨 법률행위는? 준법률행위는 무슨 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고,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고, 무슨 규정에서 법률, 만약에 쭉 했는데 선생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하면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요 안에 거. 그러면 준법률행위 하면 무슨 표시 없고, 의사표시 없고, 무슨 규정, 법률 규정. 대표적인 게 무슨 체거, 의체거, 관통성. 그치? 그런 것 등이 있고. 그 다음 단독행위는 무슨 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무슨 방,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는데 단독행위는 원칙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다. 근데 예외 대라운 동의 채무 면제 유언 유정 그거 꼭 기억해야 된다. 뭐 동의 채무 면제 유언 유정 그치? 그 다음에 자 무권리자의 채권행위 무권리자의 의무 부담 행위는 뭐하다? 유효 무슨요? 유효. 근데 무권리자의 무슨 행위는 처분 행위는 원칙적으로 뭐다? 무효. 그럼 무효면은 앞 사람이 무효면 뒤 사람도 무효가 돼야 되는데 됐습니까? 우리 법에서 뭐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을 때는 제3자한테 갔을 때는 그대로 제3자는 그대로 뭐 유효. 무슨요? 유효. 유효. 보호 받는다 하는 것은 뭐 유효. 누구한테 갔을 때는 제3자, 제3자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치?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렇게 해서 정리해주고. 자,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법률행위는 반드시 무슨 표시? 의사표시.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고, 무슨 규정? 법률규정. 대표적인 건 무슨 체거? 의체거, 관통성. 그거 기억.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는 한계 의사표시 무슨 행위?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도달과 관계없이 효력 발생하는 건 뭐 유언, 유정,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 다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도달돼야 되는 거 동체, 상추, 해해, 치철. 그지? 그거 기억. 그 다음 합동행위는 뭐 사단법인 설립행위. 그 다음 무슨냐? 계약. 그런 것들이 있다.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꼭 기억했고 나중에 마치고 나면 요거 꼭 찍어갖고 기억했니? 무슨 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특징, 그지? 요거 꼭 기억하고, 뭐,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무권리자의 채권행위, 의무부담 행위는 그대로 뭐다? 유효.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뭐? 무효. 그지?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채권행위 하면 무슨냐? 계약. 계약하면 끝에 뭐부터 해야 되고? 약정. 약정해야 되고, 난 뒤에 뭐 해야 되니까? 이행. 그래서 채권행위를 무슨 부담행위다? 의무부담행위다. 그지? 그 다음에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인데 준물권행위 몇 개 있다? 세 개. 그거 기억한다. 자꾸만 한다. 자꾸만. 요거는 앞에는 여러분 한 개 나오는데 피곤하다. 내용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지? 딱 찍어서 어디서 나온다 이거 없거든. 그래서 조금 폭넓게 기억해 놓는 게 좋지 뭐. 시험 합격해야 되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건너뛰어서 이제 무슨 정으로 간다? 목적. 무슨 정? 목적. 목적은 뭐? 확정 됐습니까? 자, 근데 확정 가능 적법인데 우리 책에서는 적법부터 나왔다. 무슨 법? 적법. 적법은 원래는 1번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그치? 크게 이제 강행 규정은 둘로 나눈다. 무슨 규정과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그치? 근데 여러분 근데 학자들 사이 이렇게 또 여기에 거부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강행 규정 하면 무슨 규정을 가리키고? 효력 규정. 좁은 의미의 강행 규정은 무슨 규정? 효력 규정. 그래서 강행 규정 하면서 꼭 이야기한다. 무슨 규정? 효력 규정은 뭐대로 해야 되는 거? 법대로. 무슨 대로? 법대로. 그럼 법대로 안 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그러면 강행 규정, 즉, 좁은 의미의 강행 규정, 즉, 효력 규정은 무조건 뭐대로 해야 되고? 법대로. 법대로 안 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그러면 효력 규정에서는 특약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특약하면은 특약은 유효, 무효, 무효. 그치, 간단하게. 그 다음에 단속 규정은
단속규정은, 여러분 단속규정은 어떤 걸 단속규정이라고 하냐면, 이런 거죠. 효력규정. 요 두 개를 합쳐서 넓은 의미의 강행규정이라 하는데, 또 좁은 의미의 강행규정은 무슨 규정을 가리킨다? 효력규정. 그럼 효력규정은 무조건 뭐대로 해야 되고? 법대로. 법대로 안 하면 유효, 무효? 무효.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가 없다? 특이하게 없다. 뭐 없다? 특이하게 없다. 무조건 뭐대로 해야 된다? 법대로. 그지? 그 다음에 이 단속규정은 여러분 뭘 단속규정이에요? 단속규정은 그제 이 행정상의 법규다 이렇게 한다. 무슨 상의 법규? 행정상의 법규.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법과대학 가면은 행정법이라는 법을 공부하거든. 무슨 법? 행정. 법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 행정법이란 거 없다. 행정법이란 법이 없다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 중에 어떤 게 행정법이냐면 부동산 공법. 예를 들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뭐, 건축법, 그 다음 뭐, 주택법, 그 다음 그 다음에 뭐, 농지법, 그 다음에 주거 환경 정비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총 합쳐서 뭘 한다? 행정법이라는 데 이게. 그래서 그건 퀴즈가 좋다 할 때도 나오거든. 헌법, 민법, 형법 다 법이 있지만 행정법은 법이 따로 없고 그 부동산 공법이나 이런 행정관청에서 쓰고 있는 공법을 통틀어서 무슨 법이란 말을 쓴다? 행정법이란 말을 쓴다. 예? 무슨 법? 행정. 그럼 행정법은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아까 뭐 주택건설촉진법, 건축법, 뭐 농지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도시개발법 이런 거는 다 뭐라고 하냐면은 행정상의 법규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질서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국가가 뭐를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냥 놔놓으면 여러분 만약에 이게 내 토지다 그러면 만땅 건물 짓거든. 여기도 만땅 건물 딱딱 붙여가지고 그럼 불 났다 줄줄이 사탕. 뭐가 나면은 불이 나면 줄줄이 사탕.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숨이 막혀서 못 산다 이게. 예, 그래서 국가가 뭐를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뭐를 만들어놨노? 건축법 만들어놨잖아요. 그럼 만약에 국민이 건물을 짓고자 하면은 국가에서 정하는 뭐를 받아서? 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짓고 다 짓고 난 뒤에 검사 맞고 그걸 뭐 준공 사용 검사 맞고 해서 안 하면은 국가에서 뭐를 간다? 제재를 가. 그지? 근데 이런 단속 규정은 만약에 위반하면 국가로부터 제재는 받지만, 됐습니까? 뭐는 받아도? 제재는 받아도 효력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예를 들면, 여러분 그죠? 예를 들면 내가 주류를 판매하고자 하면은 예를 들면 식품영업법이란 이렇게 뭐 이런 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거든. 근데 식품영업 허가 안 받고 하다가 적발됐거든. 됐습니까? 그러면 행정청으로부터 뭐는 받아도 제재는 받아도 돈 주고 사고 판 것 자체 행위는 그대로 뭐다? 유효 이렇게 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요 단속 규정은 위반해도 그대로 뭐다? 유효하고 단지 행정으로부터 뭐를 받는다? 제재. 그럼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는 어떠냐면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요거하고 여기서 무슨 생략? 중견 생략을 금지하고 있대. 예?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데 하다가 뭐 됐다? 적발됐다. 뭐 됐다? 적발됐다. 과징금, 불가금 물어도 만약에 현시점과 일치하면은 그대로 뭐다? 유효. 이렇게 하잖아. 그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무허가 신축행위. 여러분, 건물은 무허가 불법은 함정이다. 무허가 불법 건물 신축했다, 적발됐다 해가지고 만약에 거기 일단 완공했다.
들어가 살고 있으면 국가가 철거 못하고 과징금 강제이행금 막 내라고 그러고 한 2회 물고 그러면 건축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해서 벌금 물고 나면은 나중에 무슨 세 내세요 날라온다? 취득세 재산세도 매년마다 낸다. 그럼 일단은 여러분 앞으로 건물 나오면은 무조건 무허가 불법 건물 지어도 일단은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신축자. 그치? 근데 이제 뭐를 안 만들어주노? 건축물 대장을 안 만들어준다. 뭐 국가 질서를 위반했다고 개심죄 걸려가지고 그래서 무슨 등기 못한다? 보존 등기 못하고 그래서 법률상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물권 변동 발생시킬 수 없다. 그래서 무허가 신축행위 이런 거 무허가 영업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단속 규정이고 또 잘리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한다. 세금 세금과 관계된 거의 대부분 단속 규정이다. 그 다음 만약에 또 시험에서는 만약에 판례를 가지고 나올 때는 여러분 딱 봐가지고 뭐 주택건설촉진법 민법에서 무슨 건설? 주택건설촉진 입주권 15매를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일단은 민법상으로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렇지. 그렇게 한다. 예? 되겠습니까? 그래서 강행규정은 넓은 의미의 강행규정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나누는데 효력규정은 위반하면 뭐 무효 특약할 수 없다. 무조건 뭐대로 해야 된다? 법대로. 그 다음 단속규정은 위반해도 뭐하다? 유효. 그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요 강행규정에 대응하는 개념이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치? 무슨 규정? 임의규정인데 임의규정은 법규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다른 특약 위반되는 특약하면 특약이 위한 것. 이건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래서 특약이 역할을 하는 것 하면 무슨 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어떤 게 있노? 대라. 대라! 빨리. 선생, 그거 뭐 언제 배워서 이러면 안 되지. 부합물, 종물, 과실, 비용. 다시 대라. 부합물, 종물, 과실, 비용. 그 다음에 대리. 차고 어사비 효력 그 정도는 기억해야 된다. 다시 부합물 종물 과실 임의규정 무슨 규정? 임의규정 부합물 종물 과실 비용, 대리, 그 다음 뭐, 차고, 어사비 효력. 이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다. 그 다음 계약법은 거의 대부분이 임의규정이고, 요, 일단 앞에 다섯 개는 기억해야 된대, 예? 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저번에 가르쳐 줬잖아요. 단독 신청 때라. 등기에서 단독 신청.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빨리 대라 이렇게 무슨 지리위야 지리위는 상대적 등기상이지 그렇지 상대적 등기상 무슨적 등기상 상대적 등기상 상대적 등기상은 등기 안 해도 관계없잖아요 그럼 대항하려면 뭐 해야지 등기 그럼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나 상대적 채권이잖아요 채권은 등기 안 해도 관계없잖아 그지 근데 대항하려면 뭐 해야지 등기 그러면 이 상대적 등기상은 등기하면은 무슨 적 효력이 있다? 대항적 효력이 있잖아, 그지? 그러면 상대적 등기상, 이게 이제 지리위 이렇게 나온 거지. 무슨 위? 지리위, 지료, 이자, 위약금, 기간, 특약이에요. 응? 그 다음 단독 신청 되라, 빨리. 보존부터 시작해야지, 보존. 무슨 존? 보존, 부동산, 무슨 말, 멸실, 상속, 표시 변경. 이제 이런 거 해야 된다. 무슨 좀 빨리. 보존, 부동산, 멸실, 상속, 표시 변경. 이런 말 붙으면 무조건 무슨 신청? 단독 신청, 100%. 기본적인 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 상대적 등기상. 그 다음에 여러분 공용 부분 대라 공용 부분
맞다 잘했대. 가르쳐줬잖아요. 무슨 베이터?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현관, 지하주차장. 다시. 집에 가서 공부 안 한다. 30번 해라고 분명히 저번에 이야기해 줬는데. 무슨 베이터?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현관, 지하주차장. 그런 거. 되겠습니까? 그런 거 기억한다. 그걸 뭐냐면은 구조상 공용 부분. 이건 구조상 공용 부분을 법정 공용 부분이란다. 그래? 법정 공용 부분은 한번 공용 부분은 무슨 가지? 끝까지 절대로 전유분으로 전용할 수 없다. 다시. 말을 빨리 못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로 변한다. 나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딱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말이 빨리 안 되는 사람. 지금 무슨 말 하는 자 있습니까? 말이 빨리 안 되면은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할아버지 할머니로 간다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이 느려지고 그 다음에 뭐 계단을 빨리 못 내려간다. 올라가는 건 잘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 발발발 뜬다고. 뭐 할까봐. 넘어질까봐. 그래서 등산 많이 하고 계단 올라갔다 나한테 그래야 머리도 발달한다. 계단 올라갔다 많이 하면은 머리도 발달한다 이게. 젊은 사람은 계단 내려갈 때 다다다닥 내려가잖아요. 할아버지 못 내려갑니다. 발발발발 뜬다고. 나이가 드는 증거 두 개. 말이 느려지고 뭐가 느려지고 말이 느려지고 뭐 계단을 빨리 못 내려간다. 그러면 계단을 빨리 못 내려가면은 아, 내가 운동이 부족하거나 나이가 들거나 둘 중에 한 개다 이게. 지금 무슨 말 한 장 있습니까? 구조상 공용부 대라.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현관, 지하주차장. 그럼 거기서 뭘 가지고 잘 냈냐면 지하주차장을 가지고 잘 낸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절대로 공용 부분인데 상가 지하주차장은 구분 소유로 할 수 있다. 시험 문제 잘 나온다 팔래. 금방 뭐래 너? 그거 꼭 기억하고 그지? 자, 그럼 여기서는 세 개다. 가인 규정은 무슨 규정과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인데 효력 규정은 위반하면 뭐 무효. 그래서 특약할 수 없고 무조건 뭐대로 해야 되고 법대로. 그다음 행정상의 법규는 무슨 규정? 단속 규정은 위반하더라도 민법상으로는 그대로 뭐 유효하고 단지 행정상의 뭐 제재. 그다음에 임의 규정은 법의 규정이 있어도 법 규정과 다른 특약이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특약이 없을 때 적용하는 게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자, 그러면 아까 임의 규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은 비용. 비용은 100%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그러면 여러분 자, 그럼 좋다. 임대차에서는 비용 누가 부담하노? 임대인 부담하잖아, 그지?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 그래서 임차인이 만약에 수리했다. 누가 수리해야 되노? 임대인. 그럼 임차인이 수리했다. 필요비는 지출 적시, 유익비는 뭐? 종료 시. 끝나고 안 주면 유치권 행사. 그거 기억해야 되는 거지? 자, 근데 만약에 처음 계약할 때부터 누가? 임대인이 수리하지 않고 누가 수리한다? 임차인 수리하고 임차인 만약에 수리했을 때 비용 달랄 수 없다. 늑자. 원상복구, 원상회복. 이런 지문에 그런 약정했다 그러면은 비용 청구할 수 없다. 즉 수선 누가 한다? 임차인이 한다. 그런 말이다. 그게?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고. 그 다음에 또 원칙은 누가 부담한다? 아까 원칙은 다시 임대인. 꼭 또 잘 내는 게 등기비용. 다시 금방 뭐래? 누가 부담하노? 권리취득자. 했잖아요. 그럼 은행에 대출받았다. 누가 대출받으면서 은행이 저당권 설정했다.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 비용 누가 부담해야지? 빨리. 은행. 은행이 해야지. 대출자, 채무자 이러면 안 된다. 되겠습니까? 시험 나온다. 몇 번 나왔다. 선생 나 대출받았는데 내가 부담했는데 해가지고 하면 시험 떨어지는 거지 뭐. 누가 부담한다? 빨리. 은행. 채권자가 부담한다. 예. 근데 그건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은행이 대출해주면서 야 너가 부담해. 아, 이 천일생 선생님이 은행이 부담한다는데 왜 내가 해야 돼요? 그럼 대출 안 됩니다, 이런 거는.
뭐 안 됩니다? 대출 안 됩니다. 그러거든. 그러면 너가 부담해야 하니까 무슨 K? 이민규정이기 때문에 내가 부담한 거지. 자꾸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대출받은 사람은 그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온다. 몇 번 나왔다. 넘으면 어떤 절반은 틀리는 거지. 왜? 대출받아 본 경험이 있거든. 공부 안 하고 자기 저번에 했죠. 무조건 시험은 뭐대로 해야 되냐면 책대로 해야 된다. 책이 중심이지 내 중심이 되면 40점. 절대로 60점 못 넘긴다. 내가 중심이 되면. 뭐가 중심이 된다? 무슨 판? 그렇지. 그게 중심이 된다. 그런 거 기억하고, 그지? 자, 그러면 한번 보면, 거기에서, 그죠? 오른쪽 가서 무슨 규정? 단속 규정. 무슨 규정? 단속. 여러분, 왼쪽에 효력 규정은 무조건 뭐대로 해야 되는 거? 법대로. 그지? 무슨 대로? 법대로. 그러면 효력 규정은 위반하면 위험, 무효? 무효. 오른쪽 올라가서 단속 규정은 됐습니까? 단속 규정은 됐습니까? 그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핵심 단어 뭐는 사법상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다. 위반하면 유효다 이렇게 안 하고 문장을 이렇게 표현한다. 만약에 여기 있는 문장 많이 기억해야 된다. 조금 어렵다. 그건 대표적인 게 뭐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에서 중간 생략 등기 하지 말아야 했는데 해갖고 적발되었다. 만약에 실체관계 부합하면 효력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근데 어디에서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는 절대로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 그 다음에 핵심정리 강행규정 대표적인 거. 그럼 강행규정 대표적인 거 거기서 뭐를 가지고 잘 내느냐 하면은 4, 5, 6 그거 잘 낸다. 무슨 6? 4, 5, 6. 그건 지상권에도 있고 토지 임대차도 있는 건데, 그지? 물권에서도 있고 토지 임대차에도 있고 전세권에도 있고 임대차도 있는 건데 어느 거? 4, 5, 6 그거 꼭 기억한다. 무슨 6? 4, 5, 6 그지? 그 다음에 제도 시스템 이런 건 거의 대부분 강행 규정입니다. 그럼 법정 지상권이고 여러분 지상 거기에 한 개 더 적어놓는데 요 지상권의 양도와 무슨 권의 양도와 그거 잘 내는 게 무슨 권의 양도 지상권의 양도와 토지임대 요거 잘 낸다. 토지임대 뭐 할 수 없다 금지할 수 없다 뭐 할 수 없다 금지할 수 없다 그치? 그래서 이걸 지상권의 처분이란다. 지상권의 처분은 뭐 강행규정 무슨 규정 강행규정 잘 낸다고 지상권 가지고 잘 낸다. 그 다음에 무슨 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그래서 그 임의규정은 또 어떻게 표현하노? 임의규정은 법령 중 다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하면 임의규정을 가리킨다. 꼭 기억한다. 뭐 중? 법령 중. 뭐 중? 법령 중 선량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은 무슨 규정? 임의규정. 예?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럼 임의규정 대표적인 거 어떤 게 있노? 그죠? 계약에 관한 거, 해제해제에 관한 거, 의사표 효력, 차고, 대리. 그 다음에 또 아까 뭐, 부합물, 종물, 과실, 비용, 대리. 그지? 그 다음 뭐, 차고, 의사표 효력. 그 다음에 여러분 계약법에 있는 거로 대표적인 거 잘 나오는 거, 위험부담. 무슨 부담? 위험부담, 동시행 항변권. 다시 무슨 부담? 위험부담, 동시행 항변권, 그 다음 또 해제권의 불가분성, 이런 건 전부 다 임의규정의 대표적인 거. 그래서 계약법은 거의 대부분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다음 페이지도 있네. 부합물, 종물, 과실, 비용에 관한 거,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금지. 전대 금지 해놨지만 양도와 전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의 동의를 얻어서? 임대인 동의. 그지? 그럼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데
특약으로 뭐 할 수 있다? 금지. 다시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뭐 하지만, 금지하지만 임대인의 뭐를 얻어서? 동의 얻어서 할 수 있고,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뭐 허용하지만 특약으로 뭐 금지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그 7번을 뭐라고 하냐면은 임차권의 처분이라고 그러고, 8번을 전세권의 처분이라고 한다. 이게 7번을 무슨 권의 처분? 임차권의 처분. 8번은 무슨 권의 처분? 전세권의 처분. 전부 다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그지? 그러면 자,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처분을, 근데 뭐의 동의를 얻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고,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뭐 특약으로 금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런가? 그다음 유치권의 성립, 뭐 그다음에 위험부담, 위험부담 옆에 하나 아까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그다음 매도인의 담보 책임 합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지? 그렇게 정리하는 거지. 되겠습니까? 네.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